김과자, 열혈사제, 빈센조 등 정인구현의 쾌감을 그린 작품들도 독보적인 장르를 창조해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드라마 쓰는 김정은 대표라고 합니다. 드라마 작가 처음 시작할 때 마지막에 딱 그게 있었습니다. 나 혼자만 재밌는 거 쓰면 자. 그 다음에 세상에 그다지 득은 못해도 해가 되는 작품 쓰지 말자. 이거 딱 그게였거든요. 근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가지에 대해서 오늘 너무 풍성을 받아서 너무 가슴 벅차고 정말 영광의 따름입니다. 앞으로 지금 K-콘텐츠가 전 세계 글로벌 도장을 다 깨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 정말 찬물을 끼얹지 않는 그런 좋은 작품 만들겠습니다. 감사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요. 일단은 지금까지 제 작품을 봐주셨던 모든 시청자분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. 청주 같은 시간 쪼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지금 제일 보고 싶은 건 올해 저와 같이 빈센조를 했던 그 빈센조 팀입니다. 그 작가로서 드라마를 만드는 것에 대한 희열을 한껏 느끼게 해줬던 김영환 감독님, 송중기 배우, 전여빈 배우, 그의 모든 배우와 스태프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구실하게 잘 놔주시고 재능 주신 저희 부모님, 온 가족, 그리고 드라마 작가로서의 흥망과 고통을 오롯이 함께 해준 그 제 아내와 아버지의 영원한 에너지원 주와 주원에게 이 감사의 마지막으로 전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